한국GM 부평공장 정문 앞에 또 하나의 천막이 들어섰습니다. 민주노총에서 마련한 공간. 이인화 민주노총 인천본부장은 1일부터 이곳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단식농성의 이유는 단 하나, 한국GM 비정규직 해고자들의 복직입니다. 그 노동자들이 이 공장에 들어올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왔을지, 그리고 회사가 나쁘다고 할 때마다 이제 해고되고 뭐 쫓겨나고 이렇게 했는데 이 공장을 떠나갈 때 어떤 마음일까, 그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주면 좋겠다. 복직을 희망하는 한국GM 비정규직 해고자는 모두 46명. 이들은 지난 8월 25일 한국GM 정문 앞에서 단식 고공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한국GM이 부평 이 공장을 2교대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고자의 복직을 기대할 수 있게 된 상황. 하지만 단식 농성을 벌이던 해직자들은 단식 26일 만에 건강 이상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이들을 대신해 돌아가며 단식 농성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꼭 이 시기에 다시 이제 그 시설이 확장되고 있는 이 시기엔 해고자들이 우선적으로 복직될 수 있도록, 그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합원들이 복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었고. 노동부는 이미 한국GM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것을 한국GM 측에 명령한 상황. 하지만 한국GM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해고자들은 단식 농성을 벌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복귀를 끊고 병원에 실려가고 자연재해에 맞서서 저렇게 투쟁할 수밖에 없는 현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용자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목숨쯤이야 그냥 용납하고 나는 이런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국GM 측은 비정규직 해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이재필입니다.